네.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은 요즘 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또 어떤 지표들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계신지 등등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김효진입니다. 예. 요즘은 우리나라 장하고 미국 장하고 잘 연동이 안 되는 게 특징이죠. 연동이 뭐큰 맥락에서는 그렇게 벗어났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네. 보통 뭐한 2, 3년 된것 같아요. 미국을 필두로 해서 글로벌 주식시장이 되게 좋은데 네, 한국이 이제 약간 좀. 언더퍼포먼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네. 미국이 뭐한 2만큼 좋으면 한국은 뭐 1만큼 좋을 거야. 약간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요즘은 이제 미국 주식이 하락하거나 뭐 예. 조정,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랄까요? 별로 오르지 못해도 한국 주식이 좋은 날이 많으니까 기분은 좋죠. 그러네요. 어떻게 보세요? 요즘은 미국 쪽에서는 대통령 선거, 그리고 경기 부양책, 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주식에 대한 경계감, 이제 이런 것들이 고민거리일 텐데. 여러 가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16년도에 워낙 선거가 이제 뒤집어졌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네요. 뒤집어진 적이 있었던 터라 지지율을 보고 그거에 따라가는 배팅들도 나오지만 경계감도 되게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일주일도 되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뭐 코로나 확진도 있었고, 퇴원도 있었고, 경기 부양책의 중단도 있었고, 재개도 있었고, 네. 정말 하루하루가 뉴스가 이렇게 손바닥을 뒤집는 것 같은 뉴스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따라서 주가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이게 그러면 호재냐, 악재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뭐 채권이든 환율이 되었건 예. 외환이 되었건 영향을 좀 따져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보통 이제 1월 1일 되면은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한살더 먹었네요, 이런 얘기 네. 하잖아요.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게 뭐냐, 하루 넘어가는 건데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하고요. 예. 근데 약간은 지금은 오히려 그런 마인드가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아, 그러니까 2020년과 2021년의 경계를 그냥 특별하게 신경 쓰지 말자. 요즘은 이제 증권사들이 연간 전망하는 시기여서 저도 이제 그럼 내년이 어떨까? 리스크는 뭘까? 내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 또 예. 11월 3일에 딱 선거를 하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될까? 이제 막 고민들을 하기는 하는데 그냥 달력은 이제 12월 31일로 올해가 이제 잘라지지만 내년 1분기까지는 어떨까? 내년 그럼 상반기는 어떨까? 네. 내년 연말이 너무 길어 보인다고 한다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셈을 해 나가면 사실은 미국의 경기부양책 뉴스만 해도 어느 날은 한다고 했다가, 어느 날은 안 한다고 했다가. 근데 미국 주식이든 금리든 반응을 안 하진 않거든요. 반응을 안할 수는 없죠. 네. 그런데 내년에 만약에 3월이라고 우리가 지금 치어보면요. 그러면 대통령이 바뀌든지, 안 바뀌든지 간에, 예. 경제가 지금 경기부양책이 지금 예전에 통과해놓은 거는 사람들에게 대부분 지급을 해준 상황에서 사람들은 더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바뀌면 그게 안 나올까? 안 바뀌면 안 나올까? 둘다 나오겠죠. 내년 한 1월쯤 되면 다 경기부양책은 필요한 만큼 나올 네. 것이다. 물론 규모고는 뭐 민주당이 다 되는 경우, 요즘 막 시나리오 분석들을 하시고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막 갑론을박을 하는데, 약간 뭐10이 나오냐, 11이 나오냐, 12가 나오냐는 있지만, 빵이냐, 100이냐, 혹은 마이너스 50이냐, 50이냐, 이 정도의 거리는 아닐 아니잖아요. 거다. 그래서 그 하루하루 뉴스를 안볼 수도 없고, 반응을 1도 안할 수도 없지만, 지금이 내년 3월이라고 치고, 그러면 오늘의 뉴스가 3개월 뒤에도 영향을 줄 만한 뉴스인 건지, 아니면 지금은 되게 혼탁하고, 내가 가진 주식도 하락했을 수도 있지만, 내년 3월을 놓고 보면은, 어떻게 되나, 예, 엎어치나 매치나 똑같을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오히려 약간은 좀, 그래도 그나마 좀 클리어해지지 않을까라는. 내년 3월 되면 다 특별한 고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건 올해 3월에 바이러스 막 터지고 뭐 이럴 때그 아래 발밑에만 보면 당장 내일 확진자가 얼마나 될지 뭐 그렇죠. 병원에서 무슨 일 벌어질지 모르던 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야, 이게 뭐 어떻든 간에 몇달 후에는 더 지금보다는 괜찮아질 것이고 지금이 최악일 것이고 그러니 우리는 몇달 후만 앞만 보고 가자 해서 주가는 뭐 그냥 거칠 것 없이 올랐어요. 지금도 그런 자세로 투자를 하면 뭐 3개월 후에는 대통령 알아서 정해져 있을 거고 누가 중간에 불복을 하든 말든
결정도 있을 거고 말씀하신 중요하게 생각되는 경기 부양책도 마찬가지일 텐데 왜 지금은 뉴스에 일희일비들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또는 투자자들이 만약에 근데 저는 반응은 하는데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수로 보면은 나스닥이 뭐 한 1. 몇 퍼센트 하락했다. 뭐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시던 분이고 종목을 가지신 분은 배는 아프죠. 그런데 몇십 프로나 혹은 뭐 5에서 15% 너무 작죠. 10이나 15% 정도 정말 매도나 손절을 고민해야 될 만한 정도인 건가. 그래서 반응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네. 이게 사람들이 완전히 정말로 될 거냐 안 될 거냐. 예를 들어서 경기 부양책이라면 그런 걸 고민하면서 가격에 반응하고 있다라고는 생각은 안 해요. 네. 그래서 뭐 여담이지만 저도 아침에 이제 시황 같은 것도 읽고 또 미국의 선거인데 사실은 한국에서는 미국의 언론들을 재인용하는 경우들도 많다 보니 미국에서 되게 좀 주류가 아닌 신문들도 좀 안 되는 영어를 이렇게 보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좀 짜증 섞인 반응들은 좀 많더라고요. 뭐 뭐냐 어쩌라는 거냐. 예. 네. 뭐 그런 그렇죠. 반응들도 있는 거를 보면은 그 이게 그냥 너무 왔다가 정책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상황이 급변하는 거에 대한 뭐 피로감일 수도 있고 짜증일 수도 있는 거지 이게 굉장히 절망이거나 분노는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도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미국에서 벌어지는 뭐 대통령 선거 경기 부양책과 관련한 노이즈 등등은 뭐 그냥 조금만 멀리 내다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그 정도의 이벤트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괜찮을 듯하다 네, 이런 의견이군요. 요 며칠 나오는 뉴스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누가 되든 관계없어요? 사실은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결이 좀 달라지니까 네. 유가도 영향을 받겠고 금리도 영향을 받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달러가 막 엄청난 강세로 다시 되고 예. 뭐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 달러가 막 엄청난 약세로 가고 방향이 굉장히 극명하게 갈릴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경제 성장률도 내년에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네. 3% 성장하면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4% 5% 이렇게 굉장히 진폭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 뽑는 걸로 경제 다 살리죠. 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막 갖다 내다 팔던지 아니면 뭉탱이 돈을 지금 사던지 그럴 정도의 뉴스는 아니라는 이벤트는 아니다.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별로 중요하진 않다는 데는 꽤 많은 분들이 동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시장을 판단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라면 일단은 올해 코로나로 되게 많은 것들이 바뀌긴 했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 기술주들이 쭉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대장 역할을 하면서 증시로는 이제 미국이 주도를 하는 흐름들이 이어졌고요. 이런 게 그러면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저는 더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내년에는 좀 달라질 거라고 걱정하시는 근거는 뭔가요? 저는 계속해서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다만 저도 이제 지지난번에 나와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색깔들이 좀 덧입혀지는 과정들은 있을 것 같아요. 기술주들이 여전히 좋은 흐름, 시가총액 상위를 유지는 하겠지만 거기에 기후변화 대응이랄지 네. 이런 부분들 녹색이 약간 더 칠해지는 그 정도의 결의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주도주 변화나 이런 것도 없을 것이다. 주도주가 약간 확산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기술주 하나, 테크 그리고 종목도 굉장히 뭐 한 10개까지도 안 가고 뭐 한 손가락 안에 다 이제 꼽아지는 정도인데 그것들이 뭐 확산되는? 예, 확산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빅테크들이 뒤로 가지는 않는? 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이건 좀 너무 긴 이야기인 것 같고 내년 1분기까지를 보면 어떨까 거기에 좀 잘라서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내년 봄까지는 저는 사람들의 기대감이 되게 약 긍정적인 시각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장에 대해서?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제가 아까 경기 부양책 같은 미국의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어떻게 되든지 상하원의 구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규모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세부 내역의 변화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 통과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예, 일단 그리고
미국의 국내 문제, 네. 또 한국도 한국의 문제 이렇게 다 집중을 하는 기관들이 있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경제는 체력이 기초 체력이 되게 안 좋아진 것만큼 재정에 굉장히 의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정과 관련된 부양책이 올해 뭐 선거 직후가 되었건 내년 연초가 되었건 나온다라는 거는 그럼 이제 다시 좀 경제가 좀 숨통이 좀 트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지금의 주식이나 뭐 외환시장이든 원자재든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재밌는 데이터를 하나 보니까 미국의 선거가 보통 11월 초 요때 있잖아요. 예. 그 취임 동안 100일 이후에 환율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뽑아봤어요. 요즘 외환시장에서는 뷰들이 막 엇갈리고 있고 저도 좀 어지러워서 이거는 그냥 사실 굉장히 논리적인 건 아니잖아요. 100일 동안 어땠는지는 이때는 다르고 이때도 다르고 그렇죠. 이때도 다를 네. 테니까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 1980년 이후에 한 선거가 꽤 이제 여러 번 있었을 텐데 2004년을 제외하면은 달러는 모두 강세더라고요. 선거 무렵에? 100일 선거부터 100일까지. 선거 이후에 100일. 네. 선거 날부터 선거 이후에 100일까지. 100일이 네. 그 전후 다른 기간보다 더 강세더라. 네. 강세고 100일이 뭔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미드를 좀 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100일 동안의 중요한 경제 정책의 프레임을 대부분 발표해요. 그리고 허니문 기간이기도 하죠. 예. 그리고 예. 이제 왜냐면 웬만하면 야당이라고 불리우는 소수당도 100일 동안에 착착 하는 거는 이제 안에서야 굉장히 네. 이제 협상들을 하시겠지만 표면적으로는 이제 다시 한번 뭐 한국이 이렇게 치고 나가겠다. 뭐 중국이 이렇게 하겠다. 뭐 미국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하고 미국은 특히 그 100일 동안의 기간에 경제를 앞으로 어떻게 뭐 슬로건부터 시작해서 어디다 돈을 제일 많이 쓰고 어떤 식의 포커스를 맞출지의 결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네. 시기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보통은 이제 그리고 경제를 살리겠다. 우리 지금 굉장히 어렵지만 이렇게 하겠다라는 비전 제시의 역할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을 감안했을 때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달러가 아마도 100일 동안 약간 인위적인 기간이긴 하지만 강세를 갔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체로 미국 경기 좋을 때, 좋아 보일 때가 달러가 강세입니까?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죠. 왜냐하면 미국의 경제가 좋을 때 그리고 특히 이렇게 100일 같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3년 이렇게는 아니니까 3개월 남짓이니까 그런 기간 이렇게 단기라면 미국하고 유럽의 금리는 차이는 어떨까 이런 날일별로 변하는 데이터들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럴 때가 되면 이제 금리도 조금 슬금슬금 오르고 그런 것들이 외환시장에 반영이 되고 사실 금리가 올라서 외환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기보다는 미국이 이제 다시 좀 치고 나갈 것 같아 그러면 미국 자산도 더 좋아질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감들이 이제 반영된 결과가 수급에 네 선거 이후 100일 동안에 달러가 굉장히 딱 산수로 계산한 거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강세를 보이게 한 배경이 아닌가 싶고 아마 증권 관련돼서 책을 보시거나 그 이렇게 자격증 공부해 보신 분이면 보셨을 텐데 뭐 1월 효과 요즘은 좀 그렇게 잘 맞는 것 같진 않아요. 자주 안 나오죠. 예, 네. 이 단어도 좀 쓴 지가 좀 되긴 했네요. 근데 사실은 작년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죠. 올해가 너무 길어서 작년인 줄 알았네요. 올해 1월에도 무역 협상 사인을 하고 되게 좋아질 좋았어요. 거야라는 네. 전망들과 시각들이 오랜만에 나오기도 했고 주식도 사실은 좋았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해가 바뀐다고 캘린더가 바뀐다고 뭐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심리들이 좀 반복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게다가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것도 있고 새로운 정부 그리고 새로운 의회 네. 이제 구성되면서 뭔가 다시 한번 잘해보자라는 움직임들이 있을 수가 있고 사실 지금은 뉴스는 계속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상당수 를 구성하고 있는 반면에 내년에는 그런 관련해서는 조금 잡음이라고 하면 좀 노이즈는 좀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내년 연초 미국장은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은 그럼 비슷할까요? 오히려 최근에는 더 아웃퍼폼하고 있어서 적지 않게 좀 기대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도 내년에 1월 효과는 꽤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장에. 네, 있었으면 좋겠고요. 12월에 많이 팔 거거든요. 그 양도세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좀 있긴 하죠. 네. 그래서
되게 달러가 강세인 건 장이 좋 미국 장이 좋으면 그 결과나 또 원인으로 달러는 강세일 수 있고. 그렇죠. 어, 그런데 우리도 비슷하게 지금 그럼 슬슬 사 모아야 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 저는 뭐 많이들 투자하셨을 것 같아서 이미 더 이제 자금을 넣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아니면 많이 좀 부담감도 있는 것 같은데 좀 팔아야 될까 어떨까 라고 예. 많이들 아마 고민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고민을 투자자로서는 하니까요. 근데 일단은 좀 지켜보시고 예, 계속 가져가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실은 김효준 연구위원 오시면 이제 김효준 연구위원이 뭐 어떻게 주가에 대한 전망보다는 전반적으로 거시경제 고민하시는 분이라 주식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을 안 하긴 안 하는데 방송 마치고 나서 가끔씩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늘 항상 작년 1년 내내 사실은 숨겨진 최강세론자였어요. 저에게는. 그러면 네. 요즘에 미국 시장의 조정은 그냥 뭐 심리적인 정도라고 보세요? 꽤 조정의 폭이 작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그다 클 것도 아닙니다만. 항상 그 선반영,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이벤트가 있잖아요. 특히 뭐 코로나 같은 거 사실 정해진 이벤트는 아니죠. 백신이 언제 나올지, 예. 뭐 언제 그 팬데믹이 종식될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 경험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인 설명은 아니고 대선 혹은 대통령의 교체. 이런 것들은 기간이 이제 정해져 있는 이벤트잖아요. 예, 예.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선반영을 되게 많이 하고 그때부터 좀 시장을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그냥 산수로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이 60이고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라 그랬나요?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60%고 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면 60%를 반영해야 맞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90%나 100%를 반영을 해놓고 바이든이라고 생각하고 반영이 되더라고요. 반영을 네, 해놓고 그렇겠죠, 말고 그렇겠죠. 반영이 되고 이제 그때부터 너무 좀 오버했나? 그러다가 결과 확 달라지면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반대가 나타나고 그리고 예. 이제 보통 시황 같은 데서 자주 등장하는 게 이제 재료 선반영 되었고 뭐 이벤트 종료로 인해서 되돌림을 했다 이제 이런 반응들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연초 효과에 대한 일정 부분 반영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교체되면서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라고 했던 것들이 좀 반영을 좀 많이 해놓고 조금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나온 조정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또 대세에 큰 지장을 주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경기 부양책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네. 통과되면 미국 경기 꽤 살아날 것이고 그런 가정하에서라면 이제 굳이 구분하자면 언택트보다는 컨택트 쪽에 실적들이 좋아질 것이고 그러면 주도주는 바뀔 것이다 라는 게 이제는 언택트 팔고 컨택트 중에 찾아 실적주 찾아야 될 겁니다 라고 조언하시는 분의 논리인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흐름에서 뭔가 변수가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이것은 저희 그 같은 동료인 김일혁 팀장이나 네. 이은택 팀장이 오면은 더 잘 설명해 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항상 투자라는 지표 제가 항상 나와서 뭐 지적재산권 투자가 어쨌고 투자 지표가 되게 중요하고 이런 얘기를 뭐 메인으로건 이렇게 나눠서건 좀 많이 말씀드렸던 예.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누가 제일 많이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그게 문제 항상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비전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내가 돈이 있어서 투자, 실물 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돈이 있어서 투자를 하건 정부가 대주건 예. 금융회사들이 그 비전에 동의해서 나한테 돈을 주건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누가 가장 투자를 왕성하게 하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여전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들은 기술 기업들이죠. 예. 기술 기업들이 여전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돈도 가장 많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래서 아까 그 주도주의 큰 교체라기보다는 조금 상승 탄력이 둔화될지언정 시가총액에서 이렇게 확 뒤로 밀리는 흐름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림 같은 것들이 좀 더 칠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오늘 원래 이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는 지금 투자는 한 2010년대 혹은 90년대로 돌아가도 주로 기업이 되게
주도했던 것 같아요. 예.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거에서도 기업이 굉장히 우위가 우위라기보다는 굉장히 끌어가고 드라이브를 하는 원동력이기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기업들이 테크 기업들이야 돈이 다 많지만 네. 굉장히 한계 상황에 있는 기업들도 많고요. 그리고 은행들도 코로나가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기업에게 아무리 저 사업이 되게 전망성이 좋아 보여도 선뜻 그렇게 대출을 해주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나서는 건 제가 뉴딜 이야기도 막 드렸지만 정부가 과감히 나서는 거 산업이 되었건 주체가 되었건 그게 되게 중심에 놓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뭐 되게 어렵게 뭐 재정정책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막 이런 이야기도 드렸지만 재정정책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라는 건 정부가 어디에 투자하려고 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랑 그 같거든요. 네. 근데 한국도 미국도 유럽도 최근에는 중국도 이제 그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 저도 이제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해서는 좀 되게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네. 그래서 그쪽에 관련된 산업이 되었건 업종이 되었건 또 중요해지지 않을까 알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돈 투자되는 쪽에서 성장이 나올 것이고 네. 성장 나오는 곳이 주가가 오를 테니 네. 그거는 주도주의 변화로 연결되는 논리는 아니다 그 말씀이네요. 요즘 뉴스 중에는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가 커졌다 뭐 그런 뉴스도 있었던 것 같고 사실 앞에 그 연초 효과나 이런 거는 단기적인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 같고 예. 저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뭐 여러 가지 뉴스도 보고 대통령이 이렇게 되면은 전망을 이렇게 바꿔야 되나 저렇게 바꿔야 되나 막 고민을 막 엄청 해요. 네. 근데 이럴 때는 아까도 제가 뭐 달력을 끊어서 보지 마세요 이런 좀 황당한 이야기도 드렸지만 그냥 한 발짝 두 발짝 떨어지기 굉장히 어려운데 네, 네. 그게 가장 그냥 객관적인 판단에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 오늘은 미국의 경상수지를 좀 되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2020년에는 키워드를 뭐 몇 명에게 조사를 하던지 간에 그냥 2020년 키워드는 코로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선거에서도 메인 쟁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대외 관계죠. 중국하고 어떻게 할 네. 거냐. 또 트럼프는 예. 중국과의 관계에서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은 사이가 좋아질지 나빠질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TV 토론에 1차에서도 그렇게 굉장히 많이 부각되진 않았고 향후의 스케줄은 좀 이제 또 불투명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 경제에도 주식에도 환율에도 미중 관계가 몇 년 동안 굉장히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변수였었잖아요. 예, 예. 변수였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될지를 한번 조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미중 관계? 네. 라는 생각으로 한번 미국의 경상수지를 한번 쭉 봤고요. 제가 왜 한두 발짝 떨어져서 봅시다 라고 했던 예. 것은 사실은 그동안은 경제적인 어프로치로 좀 미중 관계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성향도 있었던 것 같고 예전에 만약에 보호무역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예전에 이랬는데 효과가 이랬으니까 뭐 이럴 거야 이런 정책을 쓸 거야 이제 이런 게 있을 텐데 너무 그 스무트홀리 1920몇 년도 이야기다 보니 너무 좀 와닿지 않기도 했었고요. 예,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보호무역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3년째예요. 2018년부터 본격화해서 18년, 19년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전면으로 부상이 되진 않았지만 이제 3년차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쯤에는 지금까지 미국이 했던 정책이 그래서 경제적인 데이터를 뭔가 바꿔놓은 게 있었나 아니면 경제적인 데이터에 별로니까 경제적인 효과가 지금까지 했던 전략이 경제적인 효과가 없었다면 전략을 추가하거나 수정을 하겠죠. 지금은 중간 점검을 한 번쯤은 좀 해볼 만한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관련 데이터들을 좀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이 중간 점검을 해볼 것이다 스스로. 매일 뭐 중간 점검을 하기는 하겠죠? 할 텐데요. 또 대통령과 선거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물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그 질문에 대해서 트럼프가 되면 뭐 지금처럼 네. 바이든이 되면 조금 달라지나 뭐 크게 뭐 민주당도 중국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뭐 이 정도가 그 이제 논리였는데 오늘은 미국의 경상수지와 그게 관계가 있다고 하니까 귀가 쫑긋하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는 잠깐 광고 하나 들으시고 들어보시죠. 잠시만요.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문제가 있나 걱정했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남편이 위해 준비했는데 제가 더 좋아요. 흑삼전탕 한번 먹어보면 절대 못 잊어요. I'm a big fan of 흑삼전탕. 해썹은 최초, 무항생제는 기본, 흑염소 농장 국내 유일 스타팜 농장, 농림부 장관상까지 받은 초박리 농장의 흑염소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흑삼전탕. 넓은 천하를 다스리자니 근심에 잠을 잃을 수가 없구나. 여봐라, 편안한 밤을 보낼 보물을 구해오너라. 진시황이 찾던 보물, 제주도 황칠나무, 오갈피, 진피, 오미자 등 천연원료로 진하게 추출한 보낭칠 굿나잇 이노큐. 간만에 아주 꿀잠을 잤구나. 이놈 이름이 뭐라고? 꿀잠 캡슐 본황칠 이노큐라고 하옵니다. 어서 네이버에서 본황칠을 검색하거라. 네, 그 이야기.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중요한 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궁금한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미국의 경상수지 수치를 좀 보면 힌트가 들어있거나 할 것이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좀 하나 더 붙여서 이제 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경상수지 이런 거 굉장히 머리 아플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나쁜가? 미국이 그동안 되게 불만이었던 건 돈이건 기술이건 계속 중국에게 약간 유출되는 걸 싫어했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경상수지 하면은 막 경상도 어렵고 사실 수지도 잘 쓰지 않는 말이어서 네. 아, 머리 아파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미국이 중국에게 돈을 벌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그동안 나갔던 걸 좀 회수하고 싶어하는 예. 것 같은데 거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를 미국 입장에서 고민할 거 아니에요. 이게 막 정치적으로 막 탄압하고 이제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예. 예. 그러면 그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그럼 그거를 우리가 뭘로 볼 수 있냐? 저는 의외로 경제지표인 경상수지로 볼 수 있다라는 거를 미리 좀 깔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미국의 경상수지를 쭉 보니까 보호무역의 첫 번째 신호탄부터 말씀드릴게요. 2000년대 중반에도 2010년대에도 글로벌 임밸런스, 글로벌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 네. 미국이나 선진국은 적자가 너무 많고 중국 같은 아시아 신흥국 수출 위주 국가는 흑자가 너무 많다. 근데 이게 어떤 해에는 미국이 돈을 벌고 예를 들어서 어떤 해에는 중국이 돈을 번다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괜찮아 보일 것 같은데 이게 너무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 문제다라는 네. 게 많은 분들이 걱정이나 우려 아니면 시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글로벌 불균형이었고요. 예. 사실은 보호무역도 여기서부터 씨앗이 좀 잉태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들 언급되었던 게 미국의 경상수지를 봐라. 제가 알기로는 통계 집계한 이후에 흑자인 해는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적자가 점점 깊어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뜯어보니까 중국이 미국에게 가장 많은 적자를 안겨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 중국이 다른 경제 규모가 커지는 건 여러 가지 위협이라고 느낄 만한 요인들도 있었지만 그냥 장부를 딱 열어보니 중국이 가장 많은 외상을 한 것처럼 느껴진 거죠. 그러면 보호무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3년 차 아주 조금 타이트하게 한 건 2년인데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 첫 번째 제가 오늘 처음으로 장표를 준비해봤는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게 남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미국의 대중국 무역 수지예요. 다 밑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 적자인 겁니다. 예. 꼴 이게 워낙 변동폭이 심해서 좀 지글지글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미국의 대중국 무역 수지는 2018년도 이후에 적자가 진짜로 줄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보호무역을 하면서 중국에게 관세도 올리고 여러 가지 압박을 하니까 예. 중국에서 중국이 안겨주는 적자는 확실히 줄었습니다. 저 그래프를 제가 잠깐 정리해보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미국이 중국 때문에 적자 보는 규모는 2008년, 9년 이후로 많이 줄었는데 2018년도, 네. 그렇죠. 그때 이후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폭이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중국을 막 압박하고 중국이 가장 많은 예. 적자를 안겨주고 있었으니까 중국을 막 압박했더니 중국에서 미국에게 안겨주는 무역수지 적자도 줄고 전체 무역수지 적자도 줄고 그랬다면 이거는 효과적인 전략인 거죠. 과정이야 어찌됐든 간에 네. 효과적인 예. 전략인 건데 미국의 무역수지를 국가별로 보니까 중국에게 덜 사는 것만큼 다른 나라에서 사더라. 그래서 아. 총량에, 그러니까 무역수지 적자의 총량은 줄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래서 흔히 미국을 보면서 뭐 소비 성향이 높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좀 느낍니다. 그러니까 제가 배나오는 게 냉장고 탓이 아니더라. 예, 냉장고를 그럼. 그래서 문을 잠궈버렸는데도 계속 딴 데서 꺼내 먹더라 그 얘기죠. 네. 어. 그래서 이제 중국을 압박, 바이든 대통령이 되건 민주당 스윕, 그러니까 블루 웨이브,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 이제 상하원 대통령까지 이렇게 다 모두 권력을 갖는 구조가 되어도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관계는 그렇게 호전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중국에게는 어찌됐든지 간에 적자 규모가 줄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다고 미국 자체 전체적인 문제가 줄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게 수입을 못하면 다른 나라에게 수입을 하면서 다른 나라의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가 되니까요. 그러면 아까 제가 뭐 효율적인 전략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압박은 압박대로 하고 다른 나라를 압박하는 방법도 있지만 약간 여기서 엣지를 달리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면 아까 제가 경상수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방금 보여드린 차트는 무역수지거든요. 네. 경상수지는 네 개 항목인데 큰 덩어리는 세 개예요. 예. 상품수지, 그러니까 물건 무역 사고 파는 예. 무역수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비스수지. 뭐 우리 여행 가는 거, 의료 서비스 받는 거, 금융, 법률 뭐 네.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예. 세 번째는 본원소득수지예요. 본원소득수지는 외국에서 주식 사서 배당 받고 네. 채권 사서 이자 받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이자 캐피탈 게인이 자본 이득이 네. 발생하면 그것도 본원 소득 수지로 꽂힙니다. 네. 그러면 이 페이지의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은 미국은 뭐 금융도 발전돼 있다 그러고 법률도 발전돼 있다 그러고 여러 가지 로열티 같은 것도 많으니까 뭐 서비스 수지로 돈을 꽤나 벌고 있었던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숫자를 보니 이 페이지의 그림이 뭐를 뜻하냐면 상품 수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줄지가 않습니다. 더 급격하게 늘어나는 게 이제 멈춘 이제 그런 수준인데 이게 경상 수지라는 건 이 세 개를 다 합한 거잖아요. 네. 원래는 서비스 수지하고 본원 소득 수지하고 합해봤자 상품 수지 적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간의 기별도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잘한다고 해도 상품 수지의 적자가 너무 커서 미국에서 보면 예, 미국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그럼 수출입을 어떻게 해야 되냐, 물건을 어떻게 해야 되냐, 관세를 어떻게 해야 되냐에 굉장히 그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는데 네. 2010년대 이후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서비스 수지하고 본원 소득 수지에서 돈을 되게 잘 벌었어요. 미국이 네. 무역 수지는 여전히 비슷하게 계속 네. 적자인데. 그래서 위에 제가 조그만 바 차트로 그려놓기는 했는데 2000년대 중반에는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100이라고 지금 마이너스 100이라고 치면 서비스 수지하고 본원 소득 수지하고 벌어서 메꾸는 게 한 10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한 90 정도밖에 안 된 거죠. 그런데 이게 2019년에 들어서면 상품 수지는 여전히 마이너스 100인데 한 70을 벌어와요. 그럼 더하면 마이너스 3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상품 수지가 되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적자니까 네. 상품 수지 적자도 되게 신경을 써야 되지만 이렇게 팔짱을 끼고 보니까 상품 수지는 좀 줄이고 서비스 수지랑 본원 소득 수지에서 그러니까 잘 나가는 애를 좀 밀어주면 네. 어떠냐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투잡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건 뭐 어느 나라나 그런데 마찬가지인데 보통의 나라라면 서비스 수지나 본원 소득 수지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벌진 못하고 그러니까 사이드 잡이 미국이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왜 어디서 잘 될까요? 서비스 수지하고 본원 소득 수지하고 서비스 수지가 조금 더 많고 본원 소득 수지도 굉장히 많은 편인데 3페이지로 보시면은 예. 그러면 서비스 수지는 산업별로 나오거든요. 네. 미국이 서비스 수지 어디서 돈을 많이 벌고 있냐? 이거 약간 의외인데 1위가 여행이고요. 전 미국에 놀러 가본 적 없어가지고. 외국에서 미국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은 많고 미국인들은 굳이 바깥에 나가지는 않고. 네.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예. 이제 여행이 1위이고
그 2회 항목 기타가 2위이고 3위가 금융이고요. 예. 네 번째가 로열티 관련된 지적 재산 생산물 관련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미국 기업, 미국이라는 기업의 사장이라고 치고 지금 이제 장부를 막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여행은 코로나 때문에 내년, 내후년 힘들죠. 네. 막 재개가 되면 좋겠지만 3년, 4년 뒤에도 어느 정도까지 정상화될지는 사실은 좀 감잡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여기서 돈을 더 벌기는 어려우니까 패스. 네. 그러면 산업 중에선 두 번째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이 금융인데 금융 자회사에게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오라고 해야겠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게 사장의 역할인 것 같고 네 번째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게 지적재산, 로열티 관련된 것들인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고 다섯 번째 이제 운송인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그래서 되게 기댈 수 있는 것은 이 금융하고 지적재산권 그리고 이 서비스 수지에 들어가 있지 않은 본원소득 수지 본원소득 수지는 제가 아까 오늘 용어가 굉장히 좀 안 쓰던 용어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본원소득수지는 밖에서 벌어오는 이자 배당소득이 메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밖에서 투자를 잘 하면 돼요. 한국 투자. 주식 사서 잘 벌고 가면 된다는 거죠. 네. 미국인 투자자들이.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일 돈을 많이 버는 산업이 금융이고 네. 본원소득수지는 밖에서 투자를 금융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연결되어 있죠. 네. 그래서 여기에 교집합이 뭘까를 고민을 해보면 아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을 하면 참 꼭먹고 알먹고가 되겠구나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은행과 증권사들이 가서 수수료 수입도 벌어오고 네. 또 투자도 더 투자도 많이 해서 투자로도 돈 벌어오고 예, 투자는 뭐 꼭 돈을 번다는 보장은 없지만 예. 예, 투자를 해서 돈도 더 많이 벌 기회를 만들어준다면 서비스 수지도 늘고 본원소득 수지도 더 늘 수 있는 루트가 이제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또 관세를 더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굉장히 뭐 굳이 나누자면 1단계는 관세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기술 기업들 그리고 SNS 이렇게 무형과 소프트웨어 관련된 소프트 파워 관련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한쪽에서는 이건 하지 말고 문은 좀 열고 처음부터 있었던 이야기예요. 금융시장 개방에 대해서 되게 요구를 많이 할 거다. 앞으로 그게, 미국이 중국에 네, 그게 되게 중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금융이 되게 우위이고 중국은 금융이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미국이 저거를 되게 요구할 거야라고 네. 하는데 이게 그냥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 지난 2, 3년간 보호무역을 해보니 정말로 효과적인 방법이 금융시장 개방에 대해서 수위를 더 높이는 압박의 수위를 더 높이는 알겠어요. 그런 것들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거는 제가 미국의 미국이라는 기업의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막 이야기를 드린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들이 몇 개 있었어요. 예. 작년 채권 금융 투자에는 채권 투자가 있고 주식 투자가 있고 대체 투자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주식 투자는 그냥 제 임의대로 성격을 나눠보자면 자금의 유출이 되게 심한 것 같아요. 되게 좋으면은 돈이 확 가고 네. 또 전망이 좋지 않거나 너무 과열됐다고 생각하면 훅 꺼지기도 하고요. 예. 채권도 금융이니까 마찬가지이긴 한데 채권은 좀 꾸준한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금액이 되게 크죠. 예. 예. 일단 발행액이라든지 국채 규모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되게 큰데 중국 채권 그러니까 주식에도 뭐 MSCI 지수, 무슨 지수 이런 것들이 있듯이 중국에도 글로벌 채권 지수에 세 개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중국이 이 세 개 중에서 비교적 추종 규모가 작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덜 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두 개는 이미 편입이 되었어요. 근데 나머지 하나 편입되어 있지 않은 게 월드 글로벌 본드 인덱스라고 해서 WGBI 인덱스, WGBI인데 예. 이거는 아직 편입이 되진 않았었는데 중국 채권이 중국, 예, 중국 예. 채권이요. 편입이 되지 않았었는데 지난달에 편입이 되었어요. 한 열흘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걸 편입하고 안 하고는 이 WGBI 지수 만드는 쪽에서 결정한 네, 일이죠. 그거는 그냥 룰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거래의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결제는 이 정도의 예.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사실은 그동안 뒷이야기이지만 중국이 정말로 그 시스템이 안 돼서라기보다는 문을 열고 싶은 마음이 적극적이지 않은 중국 정부가 예, 네. 그리고 국채 그냥 찍어서 안에서 소화하면 되고 굳이 외부 자금이 들어올 거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 중국은 이제 베이징 스탠다드, 상하이 예. 스탠다드였나요? 그거를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만의 룰이 있어라는 색깔로 갔어서 그런 거에는 굉장히 열심히 신경을 쓰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 세계 채권 지수에 다 편입이 된 상황입니다. 최근에 중국이 네. 예. 그리고 이게 그냥 중국이 많이 금융이 올라와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기실 수도 있지만 저는 미국이 원하는 거랑 중국이 그에 원하는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중국에게도 이득이 있으니까 그런 액션을 했겠죠. 예. 근데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이 관계가 되게 틀어지려고 한다라고 하면 미국은 이걸 원하는데 중국은 안 싫어, 받아줄 텐데 다 싫어 하면 당연히 사이는 멀어지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막 본원 소득 수지, 서비스 수지 막 복잡한 이야기를 드렸지만 미국은 지금 상품 수지가 관세나 물건 오고 가는 거에 압박하는 것도 중요한데 돈을 그냥 더 벌어오는 금융회사들을 내보내고 그리고 이렇게 로열티 같은 거 더 받아오고 그게 예. 사실은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이는데 미국은 그래서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이 수지 측면에서는 좀 중요한 상황이고 중국도 네. 그거에 발맞춰서라는 표현은 좀 옳지 않은 것 같긴 하지만 중국도 채권시장 개방 것들을 하면서 약간 거리가 더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싹 모인 것도 아니지만 예, 어느 정도 평행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조금 모아지고 있는 느낌도 있다.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이 그래 개방해서 받아줄게 미국 들어와서 투자하려면 해. 뭐 돈 좀 벌어가겠구나 니들. 뭐 아주 원활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바뀐 것 때문인데 왜 바뀌었을까요 중국은? 그거 예전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부채가 정상. 많으니 뭐, 외국 예, 자본을 것, 끌어들여서 예. 중국의 부채 문제. 가장 쉬운 예. 설명은 부채가 많고 뭐 중국에서 소화가 안 되고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부채가 예. 많으니 외부 자금을 좀 활용을 해서 성장을 하면 어떨까 이제 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경상수지가 빵꾸가 나면 자본수지로 메꿔야지 되거든요. 얘네 두 개 더하면 빵이에요. 그래서 경상수지로 빵꾸가 나면은 자본수지로 메꿔야 되는데 국채 팔아야 되죠. 네. 근데 중국은 한 20년 정도 경상수지가 흑자였어요. 계속. 근데 그 규모가 줄어요. 근데 중국이 뭔가 되게 잘못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중국이 소비 주도로 간다면서요. 그러면 인건비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하면 수출은 당연히 줄죠. 인건비가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수입은 더 늘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경제 규모가 발달하고 뭐 1년 그 1인당 GDP가 올라가면서 이런 변화가 좀 자연스레 나타나는데 중국도 이렇게 보니까 중국은 이제 천년대계라는 표현을 쓰면서 되게 장기 계획을 세우니까요. 이렇게 보니까 경상수지가 뭐 내년, 내후년이 아니라 뭐 한 10년, 20년 뒤에는 우리도 적자 구조가 적자로 가거나 적자가 꽤 좀 고착화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자본을 그때 가서 자본시장 개방하면 돈이 쫙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지금부터 이제 거대한 배를 이제 조금씩 돌리는 거죠. 이제 그런 와중에서 나타난 건데 그래서 중국은 미국이 막 저렇게 하니까 개방해야지라고 라기보다는 저는 중국의 굉장히 장기 계획에서 필요한 부분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장기 계획과 미국의 이익이 좀 만나면은 사실 금융시장 입장에선 덜 피곤하잖아요. 둘이 들싸울 테니까. 네. 근데 그러한 흐름들도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예. 마지막 장표는 그러면 문제는 사람들이 개방한 거는 좋아요. 근데 네. 사야죠. 사야지 이제 뭔가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미국 투자자가 중국 가서 열심히 투자를 네, 뭐 해야지. 제도만 바꿨다고 네. 해서 되는 건 예. 아니니 예. 중국이 매력적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 4페이지의 그림을 보시는 거는 채권이라는 거는 채권이 3%다 4%다 이거는 그 쿠폰을 얼마 물론 발행이랑은 좀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3%면 3% 쿠폰을 배당을 주는 그러니까 이자를 주는 거잖아요. 네, 네. 이자를 주는 건데 중국은 희한하게 성장이 되게 높을 때도 국채 금리가 되게 짰었어요. 10% 성장할 때도 한 4, 5%밖에 안 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도 예를 들어서 한국하고 금리가 비슷했을 때도 있었으니까 그러면 안정성이 훨씬 높은 한국 채권을 사거나 뭐, 예. 뭐 다른 나라 채권을 사면 되니까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모두 저금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어떤 한국만 해도 되게 고금리를 주는 채권이 되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국가별로 어느 나라 국채 금리를 쭉 조사를 해보니까 중국이 예전에는 하위권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상위권이 되었어요.
절대 금리 수준이 중국의 금리는 별로 변화가 없는데 다른 나라가 낮아지면서 상위권이 되었고 예. 중국보다 중국의 금리를 더 주는 국가들을 봤더니 멕시코, 인도네시아, 브라질, 남아공 이런 국가들인데 물론 굉장히 훌륭한 국가들이지만 환변동이 너무 심해요. 이 나라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예. 그러니까 이자 6%라 그래서 국채를 샀는데 환율에서 막 20, 30% 왔다 갔다 하면은 그 너무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네. 그런데 중국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변했을 때가 8%? 그거는 중국 정부가 알아서 패그하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시장이 자연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대 손실을 항상 계산을 하거든요. 네, 예. 가능한 최대 손실이 다른 국가 대비 훨씬 작은 거죠. 아, 예. 중국은 이자 많이 주니까 좋기는 한데 문제가 위안화가 절하되면 손해가 크니까 그게 걱정인데 그거를 중국 정부가 잘 알아서 예. 큰 조정을 해주고 있으니. 다른 국가에 비해서. 다른 국가에 그러니까 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멕시코 페소나 브라질 해알 같은 국가들은 통화 가치가 뭐 20, 30%도 예를 들어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최대 1년 동안 뭐 손실폭을 조사를 했더니 10%도 안 된다라고 하면 리스크 대비 리턴은 중국 채권이 훨씬 나을 수 있는 거죠. 미국 투자자들이 가서 채권 살 만한다는 뜻이네요. 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좀 돈들도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이 채권 시장, 국채 시장 규모로 보면 미국에 이어서 2위예요. 격차가 좀 많이 나긴 한데 2위인데 외국인 비중은 한 2.몇%? 되게 낮았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수 편입도 되면서 지수 편입이 됐다라는 거는 지수를 항상 추종하는 자금. 뭐 그래서 한국의 주식도 MSCI 리밸런싱을 하면서 어느 종목이 들어갔고 막 이런 이제 보고서들이 나오듯이 그 패시브 자금들이 추종하는 게 있는데 지수 편입이 되면 그만큼은 채우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돈들이 생겨났고 중국으로. 네. 그리고 이게 단순히 그냥 편입됐으니까 돈이 들어갈 거야가 아니라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 금리도 좀 꽤 주고 환 변동으로 인해서 리스크도 적다라고 한다면 좀 사볼만하네라는 네.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오늘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지만 대통령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뭐 알아서 정하겠죠. 모르고 대통령이 어떻게 되든지 의원 내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중국과의 관계가 좁혀질 수도 있고 넓혀질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지난 3년간의 데이터들을 쭉 뜯어서 보니 중국이 하고 있는 움직임들과 미국이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멀어지고 있기보다는 조금씩 조금씩은 좁혀지고 있는 것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뭐 화웨이 제재다, SMIC를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저도 기술은 되게 모르지만 되게 심각한가 봐. 정말로 너무 막 심한가 봐라는 되게 걱정도 되죠. 왜냐하면 네. 한국에게 반사이익도 있겠지만 피해도 있고 되게 셈법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2018년이나 19년처럼 관세도 올라가 기업도 규제, 기술도 규제하고 못도 하고 못도 하고 그거보다는 그나마 조금 거리가 좁혀지는 것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결론은 중국과 미국이 싸울 이유가 조금 줄어들고 미국의 불만이었던 경상수지 적자 네. 이게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으로 완화가 될 가능성이 시장 상황도 봐도 그렇고 중국의 네. 입장에서 봐도 그 정도는 내줄만하고 네. 그러니 두 나라는 예전보다 덜 싸울 가능성도 좀 있네요. 이런 네. 시각으로 보면 그렇다면 네. 그거는 이제 투자에 어떻게 활용할지는 각자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그것도 그렇고 오늘 1150원대로 초반까지 예. 원달러가 훅 밀렸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1180원대에서 왔다 갔다 7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좀 강세폭이 컸거든요. 네.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요인 뭐 외국인이 주식 산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고 한국의 9월 수출 지표가 좋았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예, 백그라운드들이 예. 있죠. 근데 위안화 강세 그리고 최근에 위안화 강세 간 것도 있지만 예. 이게 중국 금융시장 개방하고 돈들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인 걸 보니 내년에도 위안화는 강세로 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원달러도 동행해서 움직이니 원달러도 좀 강세를 갈 수 있겠네. 굳이 예,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면으로 지금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가장 큰 시작점이었던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게 고민일 것이다. 는 거가 이제 전제였는데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가 커지면 미국은 혹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고민이에요. 즉 미국에서
중국이 자꾸 이제 싼 제품들 만들고 이러면 미국의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니까 걱정이다. 이건 직관적으로 들어오는데 미국은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면 그거를 미국의 국채를 찍어서 이제 커버를 하는데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니까 그게 가능하고 또 그게 기축통화국이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별 문제 아닌 거 아닌가? 그래서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에 대해서 왜 신경 쓰는지를 좀 알면 좋겠는데요. 이거는 아주 주신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워렌 버핏 같은 이제 구루 오브 구루들이 네. 쓰신 책을 예. 보면은 굉장히 불만 중에 하나가 달러 가치가 너무 뭐 이런 표현 똥값이 되었다. 너무 그래서 내 재산이 막 없어졌다. 네.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아니 부자가 뭘 저런 이야기를 하고 할 수도 있지만 워렌 버핏은 이제 해외 투자는 잘 하지 않고 미국에 예, 좀 오리엔트된 예. 투자를 하기도 하지만요. 근데 달러 가치가 이렇게 차트를 그려놓고 보면은 정말로 많이 좀 많이 내려 계속 이렇게 약간 흘러내리는 차트라고 할까요? 달러 인덱스 보면 자꾸 내려가고 있어요. 예, 뭐 73년부터 예. 나오긴 한데 계속해서 지금 그래서 절반 이하 수준으로 고점 대비하면 절반 이하 수준까지도 내려왔을 거예요. 많이 찍어서 푸니까 그런가 네. 보죠. 네. 예. 그러니까 많이 찍어서 푸는 이유는 경상수지 적자 이제 때문에. 어떤 해는 흑자도 나고 어떤 해는 적자도 난다면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될 때 좀 많이 쓰고 안 될 때 좀 긴축하고 이제 이런 네네. 맛이 좀 있어야지 예. 되는데 경제 상황과 그렇게 큰 상관없이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달러 가치가 그러니까 달러에 대해서 기축통화인 거 기축통화라서 네. 굉장히 파워풀하기는 하지만 달러 차트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걸 보면은 그래서 저런 걱정 아닌 걱정을 하는 건가 라는 생각들도 좀 들죠. 알겠습니다. 미국의 경상수지 측면에서 바라보니까 미국의 고민이 새롭게 보이네요. 오늘 말씀 주신 건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가 방금 설명한 이유 때문에 걱정이다. 그런데 그거를 해결하려면 미국이 무역을 해서 흑자로 돌리든가 그래야 되는데 기건은 안 고쳐지더라. 미국인들의 소비라고 하는 건 이건 타고 나서 그 어떤 중국을 뭘 견제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일단은 그거는 안 바뀌더라. 그렇다면 무역 수지는 일단 불치병이고 뭐 식탐 많은 사람처럼 이거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라고 가정한다면 다른 데서 벌어야 되는데 그게 금융이나 지적 재산권이나 이제 이런 거 팔아야 되는 거고 그거를 어디다 팔까 싶으면 중국에다 팔면 제일 좋은데 그러려면 중국은 금융시장을 개방해야 되고 그래서 중국 보고 금융시장을 개방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데 중국도 생각해 보니 금융시장을 개방하는 게 괜찮네. 왜냐하면 우리도 이런저런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수출은 좀 덜하고 수입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쪽으로 발전한다면 가끔씩은 이제 적자 날 때도 있을 거고 그 적자는 외국인들이 투자를 해줘야 메꿔지는 적자인데 그때 생각한다면 개방을 좀 하는 게 필요하겠구나라는 게 서로 이제 그러면 니즈가 맞아서 미국은 중국에다가 뭔가를 금융서비스나 지식재산권을 팔 수 있는 상황 중국은 그걸 좀 사주면서 금융시장을 개방하는 게 자기들에게도 좋은 상황. 그런 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인들이 가서 투자할 만한 중국 채권이 매력적이다 지금. 그 얘기해 주신 거네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뭔가 풀릴 만한 열쇠가 꽤 있고 그렇다면 그동안 계속 골칫거리였던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앞으로는 좀 완화되고 증시에는 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니 주식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뜻이네요.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도 새로운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KB증권의 김효진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오늘은 퇴근길 이쯤에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